안녕하세요. 저는 HS에 대해서 PPL과 글로벌 미디어 POC 업무 담당하고 있는 김영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PPL을 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PPL은 굉장히 좀 협소한 개념이에요.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의 줄임말인데 이렇게만 따지면 어떤 콘텐츠 내에 그냥 제품을 놔두거나 쓰게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저희가 브랜디드 콘텐츠라는 말을 쓰거든요. 콘텐츠의 어떤 방식으로도 이제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거고요. 디지털 콘텐츠로 가면 저희가 이제 브랜디드 콜라보 콘텐츠를 해서 처음 기획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 라디오에서는 어떤 저희의 어떤 니즈가 반영된 코너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 흔히 말하는 드라마에서 저희 출연자들이 저희 차를 타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예능에서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를 저희가 원하는 에피소드로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브랜드와 콘텐츠의 콜라보 형태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년 됐고요. PPL, 간접 광고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합법화가 된 게 2010년이에요. 그래서 그냥 합법화 되자마자부터 쭉 담당해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어깨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PPL의 아버지 정도는 아니어도 PPL의 삼촌 정도는 어깨에서 되는 거라고 해서 그때 이후로 그분이 저를 PPL의 삼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걸 하나 딱 뽑기가 그런 게 저희가 사실 상반기에만 실제로 실행한 PPL이 30개 정도 되고요. 빙상이몽에서 저희 LG전자 무드업 냉장고 PPL을 했던 건인데요. 고위층 분들이나 SBS 내부의 어떤 잘된 PPL 사례로 소개가 됐었다고 해요.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준비하느라고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무드업 냉장고가 아예 출시되기 전에 냉장고라는 것 자체가 공개되기 전부터 저희가 협의를 했었던 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렇게 왔었어요. 엄청난 신제품이 나오는데 색깔이 변한다. 이걸 할 수 있는 PPL 프로그램을 제안 달라부터 시작한 게 거의 반년 넘게까지 협의하다가 이번에 방송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PPL 하는 이제 과정 자체는 똑같은데 시작은 양쪽에서 시작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방금 말씀드린 무드업 냉장고처럼 클라이언트 쪽에서 내가 이런 제품을 PPL 하고 싶으니까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이런 스폰서들 들어와 주세요라고 해서 콘텐츠 쪽에서 시작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양쪽의 니즈가 만났을 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처음에 그런 식으로 조건을 맞춰갖고 협의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진행하겠다는 의사가 맞게 되면 서로의 니즈나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이 있게 되죠. 그걸 해서 이제 그 부분을 다 맞췄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계약이랑 촬영 준비가 동시에 들어가서 저희가 촬영하는 제품을 그 일자까지 준비를 해야 되고 촬영 현장에서의 생길 수 있는 돌발 사항들을 위한 대비를 시작해야 돼요. 촬영 이후에도 촬영 내용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편집해야 될지 이런 거 협의를 하고 나간 다음에도 모니터링 그리고 어떤 반응 보고 같은 걸 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라이선스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촬영에 나갔던 인지나 컷을 이제 활용하는 걸 일일이 저희가 모든 활용은 다 제작진하고 합의가 있어야 쓸 수 있어요. 촬영 전 한 2개월부터 전부터 시작해서 라이선스 활용 기간인 한 촬영 후 3개월까지 한 프로젝트가 거의 반년 정도 되는 건 기본인 것 같고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요새 한 1년 정도 찍기 때문에 드라마나 시작하면 그 드라마 제작진이랑은 1년 정도 같이 계속 그런 과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벤츠의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인 EQ 그것 중에서도 이제 벤츠하면 S클래스잖아요 EQ, S, PPL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그 PT의 과제였어요. 보통 드라마 기획이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이랑 맞춰보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때 이 재벌집 막내아들이란 프로젝트는 송중기가 나온다 그리고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는 소설을 드라마로 만든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초기 기획 단계였어요. 한국의 현대사 이런 걸 흑백 처리해서 현대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마지막에 주인공이 현대로 돌아왔을 때 EQS를 송중기가 탄다는 그 장표를 딱 멋있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또 하필이면 송중기가 그 빈센조랑 승리호로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었어가지고 사실 벤츠는 외국분들이 PT를 받으시거든요. 외국분들이 아실 정도로 이게 인지도도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어떤 극의 흐름이나 그리고 극의 크기랑 그리고 흔히 저희가 말하는 S급 셀럽, 송중기까지 다 이렇게 맞춰지는 정말
로 적합한 건이어서 저희가 경쟁 PT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 드라마의 자동차 스폰서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경쟁에서 얻어내야 되는데 PT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을 때 그 드라마까지 가져와서 정말 플랜처럼 진행된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 나온 출연자의 초상권이나 그걸 2차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을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게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들고 이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FMCG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LG생활건강인데요. 최근에 진행한 사례는 저희가 LG생활건강 더 페이스샵에서 그 아웃도어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붙인 선패치를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아웃도어 활동이라고 하면 이제 요새는 낚시 그리고 테니스 이런 건데 그래서 낚시하는 분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어부의 스피너프 프로그램 도시횟집에 낚시할 때 사용하시는 PPL을 하고 그 이태곤님 소속사와는 이제 초상권 계약을 하고 2차로 온오프라인 매장이랑 뭐 카카오톡 카카오톡 풀친이랑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선스까지 구매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FHG 제품은 마트의 진열대나 올리브영 같은 진열대에 서게 되는데 고객 구매 저점에서 어떻게든 눈이 띄는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출연자나 어떤 프로그램의 얼굴이나 이름이나 로고가 붙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눈에 가게 되잖아요. 점점 더 니즈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데 하트 시그널에는 저희 LG생활건강의 오희 제품이 들어가 이제 뷰티 스폰서로 들어가 있고 돌싱글즈 이제 새로 시작된 시즌에는 LG전자 뷰티 기기인 프라엘 더마세라가 이제 스폰서로 들어가 있어서 굴지의 두 연예 프로그램에 저희 LG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상파랑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심의 같은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지상파에서는 방송법상으로는 PPA를 할 때 브랜드명을 입으로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입으로 말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작진의 어떤 열려있는 정도, 특히 이제 개인 유튜버까지 가게 되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브랜디드 콜라보라고 해서 콘텐츠 자체를 저희가 원하는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하석진님 같은 경우에 저희 모터쇼에 와서 저희 관 다 둘러보신다든지 저희가 원하는 프로모션 장소에서 뭐 조승연의 탐구생활에서 조승연님이 오셔서 저희 브랜드 역사 설명해 주시고 이런 식의 브랜디드 콜라보를 아예 처음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이제 유튜브에서는 많이 있는 거고요. 디지털 콘텐츠 중에서 진행했던 사례 중에 가장 이제 인상이 남는 거는 저희가 유재석님이 나오는 뜬뜬 채널의 핑계고라는 프로그램에 벤츠의 EQS SUV라는 차량을 PPA를 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어렵고 힘든 점이 있었지만 오가닉 조회수가 200만이 이틀 만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때 정말 그간의 고생을 다 보답받는 느낌이었고 저희는 알지 못했는데 지석진님이 이제 재미삼아 그 차에 타셨는데 차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저희가 요청도 아닌데 저희 차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전문적으로 해주신 게 다 여과 없이 이제 PPA로 방송이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기대한 거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지금 한 350만 원도 됐을 거예요. 월간에 나온 모든 유튜브 광고 중에서 10위 안에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성과가 좋아서 올해 상반기 최고의 디지털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PL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제품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 그리고 에피소드, 셀럽을 선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적합한 자리만 찾아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굉장히 잘 풀립니다. 또 하나 더 나가자면 우리 제품 자체가 PPL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는 제품이면 PPL을 안 해야 맞는 거예요. PPL에 가장 부적합한 제품을 하나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다 똑같이 생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PPL에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다 똑같아요. 경쟁사랑 거의 부각되지 않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와우 요소가 없는 그런 제품들을 요새 PPL이 유행이라는데 한번 해볼까? 하면서 뭐 이렇게 하게 되시는데 전혀 적합하지 않아요. PPL의 제안 단계에서 클라이언트와 제작진의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래도 하실 겁니까? 라고 싶을 정도로 개런티 되는 사항을 최대한 낮추고 하지만 제작진한테는 최대한 많이 받아두고 개런티를 최대한 많이 받아두고 최대한 낮춘 상황에서 이 정도의 범퍼를 가져간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제 PPL이라는 거는 정말 짜여진 콘티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제작진도 정말 할 마음이 있고 셀럽도 할 마음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뭐가 잘 안 맞고 심지어는 뭐 날씨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범퍼를 많이 만들어 두는 거죠. 그 못한 상태로 끝나더라도 광고주 눈높이보다 높은 상태에서 끝나면 저희가 좋은 결과가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내용을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항상 기획분들이나 플랜드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할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라고 양식을 만들어서 요청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주실 때는 항상 그냥 뭐 PPL 되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꼭 양식을 써오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간 것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게 저희가 이제 LG전자의 메리페인이라고 해서 통증 완화 의료기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스포츠 프로그램인 이제 뭉쳐야 찬다랑 그 최강야구의 PPL을 진행을 했는데요. 격투기는 그다지 즐겨보진 않는데 그 이제 뭉쳐야 찬다 그 횟수가 이제 김동현 님이 격투기 후배들을 섭외해서 이제 축구단에 영입하는 그런 회차였는데 실제로 격투기를 하는 거를 저희는 계속 대기해야 되니까 그 육각케이지 옆에서 보는데 이게 정말 실제 프로 선수들이 대결하는 거 보니까 그 현장 응이랑 막 이런 게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최강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남자분들이면 꿈에 그릴 레전드 선수들이 되게 락커룸에서 사용하는 씬이었는데 뭐 이대호 뭐 다 선수들이 다 있는데 자연스러운 얘기하는 와중에 저도 그냥 그 중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원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었고요. 각각의 크리에이터별로 특정화된 구매 링크를 이제 부여를 하면서 실제로 그 거기서 일하면 구매량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오히려 광고주 입장에서는 너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제품을 파는 만큼 너희가 수익을 가져갈 거니까 한번 해봐라 하면은 이제 크리에이터도 그죠 그냥 3천만 원 받고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잘 만들고 잘 유도할수록 잘 벌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구매 전환에 특화된 형식으로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도 꽤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트렌드는 사실 요새 많은 젊은 친구들이나 구매력 있는 친구들이 돈을 주고 광고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넷플릭스 편성 여부가 PPL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져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안할 때 보면은 제안 양식에 편성을 그냥 KBS, MBC 이렇게 적지 않고 요새는 다 KBS 적고 아래에 이제 2차 OTT가 어디냐, 넷플릭스다, 뭐다 이런 식으로 다 병기해서 OTT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는 트렌드,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렌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 초기 협상부터 끝에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제가 온전히 제 프로젝트라는 걸 할 수 있는 제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영상을 결과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새로운 제작진이랑 만나서 새로운 협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그래도 한 1, 2개월 안에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가장 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매력이고 두 번째 와이프다라고 하겠습니다. 애증의 관계라는 거죠. 많은 기획팀이나 플레이팀 분들이 저한테 업무 일을 하시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10개 진행하게 되면 1개 뭐 할까 말까 하거든요. 그렇게 협상하다가 잘 안 됐을 때 굉장히 미안해들 하세요. 근데 이번 기회에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오히려 제가 더 고생할 수 있는 걸 많이 잘 막아주신 거고요.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는 프로젝트 많기 때문에 정말 적합한 제품으로 적합한 콘텐츠에 적합한 셀럽이 쓸 수 있는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문의 주시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전혀 미안해하지 마시고 저희 충분히 일 많습니다.